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핵심은 역시 그죠? 뭐가 나갔을까요?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는 오늘 4포인트 올라가면서 아직 제가 241선을 돌파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침에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좀 물러났지만 상당히 괜찮다. 자, 240을 올라탔을 때는 여러분이 강하게 뺏긴 거라고 그랬었는데, 좀 잘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네, 2.49%라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일려나요? 예, 전고점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 오늘의 핵심은 역시 HLB죠. 예, HLB. 이미,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상한가까지 진입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8월, 9월 29일 날인가요? 예, 29일 날, 바르셀로나에서 HLBS 3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졌었죠. 그것이 안전성 검증과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이다. 생존 기간의 증가, 매일 1회씩 경구용으로 항암 효과를 입증했다고 해서 FDA의 허가 신청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경구합약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편하지요. 그죠? 리보세라닙의 안정성이 검증됐고 생존 기간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만약에 경구합약이 일반 주사약에 비해서는 활동성이 보장되고 주사 한번 맞으려면 몇 시간씩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경구합약은 그냥 언제나 먹을 수 있고 환자들이 활동하기 너무 편한 그것 때문에 또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영국제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HLB가 만약에 FDA 승인이 난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아마 그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상한가가 첫날 나갔고요.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라 그런 날이 이날이었었는데 벌써 몇 퍼센트 나갔나요? 수익이요. 상당히 크게 나갔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143%가 나갔죠. 이것으로 촉발된 이제 누구냐면 바이오 종목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따라서 얘하고 같이 자 이것이 이제 1세대 항암제에 이어서 이것이 이제 2세대 항암제죠.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1세대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항암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니 이제 1세대 이게 2세대 항암제가 돼 표적 항암제가. 그 1세대 항암제는 뭐 암세포하고 실제 살아있는 세포까지 다 폭탄 투하식으로 예, 공격하는 방식이 1세대 항암제고 2세대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암제가 누구냐? 이제 세 번째 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가 바로 녹십자세리죠. 요거를 여기 이제 S에서 3세대 항암제인데요. 기업 분석을 봐도 돈을 얘는 벌고 나가고 있어요. HLB하고는 또 다르죠. 항암세포, 이건 세포치료제라고 합니다. 3세대 항암제를 세포치료제. 또 이문설 LC하고, 그 다음에 췌장암의 효과에는 CAR-T 치료제가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만약에 미국 3상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면 이것이 제약 효과가 나왔을 때는 또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가질 때일 것이 4세대 항암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대사 항암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뉴지랩인데요. 대사 항암제. HLB 나간 이후에 지금 지난번에 전환사채반에 180억을 자금을 확보하면서 1, 2, 3, 4, 네 번에 거쳐 나갔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요게 이제 4세대 항암제를 연구하는 대사 항암제입니다.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세포치료제는 환자로 하여금 세포를 살리면서 그죠?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항암제고요. 4세대 대사 항암제는 이제 어떤 일을 벌이는 거냐면 암세포가
먹을 수 있는 그 영양을 적재할 수 있는 대사를 갖다가 차단시켜서 이것이 스스로 죽게 만드는 대사항암제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환자들한테 그야말로 치료에 획기적인 일을 벌린다 그래서 뉴질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종목이 촉발되면서 강하게 나간 것이 역시 한올바이오 우리도 역시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예,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 눈물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지난번에 뭐 보톡스 눌리움인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인공 눈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얘가 상당히 이게 효과가 되면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이제 그 주름 제거용으로다가 대웅제약과 같이 해서 상당히 한올바이오 파마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얘가 인공 눈물을 계속 만약에 이것이 잘 마무리된다면 또다시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꾸준히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입니다. 16억, 21억, 15억, 26억, 70억을 내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수익도 수익 가치도 커지고 있고 또 ROE 역시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자산 가치도 커지고 있는 그야말로 수익 가치 그다음에 성장 가치 그다음에 자산 가치까지 커지는 굉장히 괜찮은 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가도 강하게 나가면서 또 다시 수익을 뭐 우린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들고 왔던 종목입니다. 또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항암제에 대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소한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이 이번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나가는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그렇다고 또 지금 폴더블폰의 그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40% 증산한다 그러면서 역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도 네오룩스가 상한가가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가고 있죠. 수익이 벌써 많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당연히 IT가 하이닉스가 안 나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은 일을 계속해서 벌리고 있고요. 오늘 또 나온 것은 역시 통신의 혁명인 양자 통신을 갖다가 해결함으로써 통신의 그 뭐라 해킹 화웨이가 문제됐던 것이 이제 백도어를 설치해 가지고 그 뭐죠? 정보를 캐가고 그 다음에 해킹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방어하는 기술을 역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일본 5G에 들어갔기로 이제 네 번째 통신회사와 SK텔레콤이 계약을 맺고 내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통신에 갔고요. 삼성전자는 미국 일본 통신업체 두 번째 가는 DDI인가요? 하고 이미 그 5G 칩과 아울러 일본 5G 통신에 5년 동안 2조 3,500억이라는 것을 계약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데 SK텔레콤하고 삼성전자가 양자통신을 하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여러분은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자 그래서 역시 또 삼성 폴더블 폰에 계속되는 그 인기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따라서 반도체 역시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도 역시 멋지게 나간 종목은 역시 원익도 나갔지만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그죠?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또 KC텍도 역시 삼성전자의 가스를 납품하는 기사도 역시 신고가를 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IT 종목이 가는 장에서 제가 그 중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좋은 일을 벌리는 기업,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제의 그 순서, 그렇죠?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의 지금 발전 속도, 당장 무슨 그것이 엄청난 큰 일을 벌이기보다는 임상 결과로 인해서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의 최악으로, 항공주가 최악으로 왔던 대한항공이 바닥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것인가요? 그죠? 자, 그래서 주식을 볼줄 아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방면에 공부할 수 있는 여력,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들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못 나갔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 조정받고, 한 번씩 강하게 나갔다 조정받는 모습을. 여러분이 강하게 나갔다 따라가면 안 되죠. 또 조정, 강하게 나 조정, 강하게 났다 조정, 강하게 났다 조정, 그죠? 이제 조정을 멈추면 여러분 어때요? 참 멋있는 말이 있죠. 피터 린치의 칼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서 이제 부르르 떨다가 멈춘 순간부터 여러분은 매수에 들어가라. 또다시 위에 상단의 매물대에서 한번 부딪히고 내려와서 또다시 갈때 여러분이 매수하는 전략을 가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에서 갤럭시 폴드의 디스플레이 40% 증산한다는 그런 삼성전자의 내용에 따라서 요즘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것을 참조해서 괜찮은 종목을 매수해 가는 전략. 자, 항암제 오늘은 세 가지 종목, 세 가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저는 바이오를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임상만으로 보지 말고 최소한 기업의, 그죠? 예, 기술 수출하는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그 기업으로 인해서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해 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이라고 끊임없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상 항암제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바이오 종목이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좋은 방법을 택하면 바이오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그것이 수익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럼 녹십자가 이제 셀이 또 나갈 수 있는 CAR-T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미 뭐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강하게 들고 가고 분할 매수 접근해서 중장기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HLB가 이끌어가는 바이오 종목의 상승을 여러분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들고 가셔 수익을 크게 늘리거나 귀한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